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난 월요일. 가영 씨가 웬일인지 도장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지금 학교 끝나고 이제 어디 가는 거예요? 네, 병원 가는 길이에요. 지난 경기 후 계속 불편한 다리. 다리를 집중적으로 맞아 근육 파열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큰 부상은 은퇴로까지 이어지는 만큼 잘 치료해야 다음 경기를 기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열지 먼저 하고 아무 느낌 안 들 텐데 혹시 따가운 느낌 있으면 좀 불러주세요. 네. 이제는 몸의 일부 같은 부상. 빨리 회복해 다시 뛰어야겠죠. 아무래도 경기를 하고 나서 병원을 더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더 이제 세게 맞기도 하고 하니까. 가영 씨가 빨리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자신을 기다리는 수련생들이 있어서죠. 이제 어디 가요? 제가 운동은 이렇게 못하지만 그래도 엄마 일 좀 도와주고 애들한테 말로는 가르쳐줄 수 있으니까 도와주러 도장에 가요. 선수이자 사범, 어깨가 꽤나 무겁습니다. 가영 씨가 학교하기를 기다린 엄마, 혼자니 능률이 나질 않아서입니다. 이거 명단 먼저 해야 되겠다. 이거 하고 우리가 이제 초전 체급회하고 이제 그거 볼 거거든. 유준 벤텀, 변민건 벤텀. 박고은 플라이. 격투기 유망주로서 장차 가업을 물려받게 될 딸. 대견하면서도 든든하죠. 이유찬 이게 이제 그건 같다. 바뀐 거. 아. 와, 너 웃었어. 민우 형이. 민우. 형이. 근데 변민건은 안다 그 얘기는. 다 해야죠. 와. 자기가 할 일인데 나중에 커서 해야 되는데 해야지 예비. 연습.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많이 해가고 저기 대회 같은데 대회장 가면은 웬만한 진행 요원보다 훨씬 빨리 합니다. 제가 미래 관장이라는 직업을 아마 안 할 확률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금 미리 예습 약간 선생님으로 예를 들면 교생 같은 실습을 하고 있는 거죠. 어릴 때부터. 네 명 씁시다. 네 명. 날 보고 네 명씩. 차렷. 인사. 자, 잽부터 해봅시다. 자, 잽. 이렇게 앞으로 발 나가면서 잽. 자, 하나. 둘. 가드. 셋. 너무 예쁘게 이렇게 치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쭉, 이렇게 쭉. 앞으로 보고 쭉. 여섯. 수련생들과 나이 차가 많잖아 친구 같은 사범입니다. 자, 이제 장비를 차봅시다. 현준이는 안 다치게 하고 대자. 이제는 딱 대이잖아. 닫고 있다가 바로 후. 오케이. 좋다. 몇 주 전부터 가영 씨에게 1대1 훈련을 받고 있는 남학생. 며칠 후 열릴 대회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아홉, 열. 파워 진짜 좋아졌어. 이 친구가 작은 대회들도 나가고 전국대회도 몇 번 나갔던 친구인데 거기서 경기를 다 끝내고 온 적이 몇 번 있지? 경기 중에 다 끝내고 온 게 생각보다 아파서 당황해서 내려오거나 이겼는데 너무 세서 못하겠어요. 해가지고 이번부터는 다 라운드를 끝내고 내려오는 게 목표라서.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어린 나이에 그 엄청난 실력을 갖고 프로 선수가 되니까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완전 남자처럼 강한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확실히 멋있는 것 같아요. 현준이에게 가영 씨는 코치이자 롤모델이죠. 진짜 좋아졌다니까. 나 아프다니까 이제. 거기 가가지고 체력이 좀 문제인데 견뎌. 견디. 1분 30초밖에 안 되잖아.
선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하는 가영 씨. 갑자기 대회 생각하니까 긴장되니. 긴장하면 원래 체력이 좀 힘들긴 하지. 자전거로 가려고. 질책보다는 격려. 그 마음이 잘 전해졌을까요? 며칠 후 대회 개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잘하고 와야 된다잉. 부담은 안 줄게. 어, 세상에 저 내 사진 있네. 내 사진이 있네. 어, 나다. 어, 세상에 나다. 조금 놀라운데? 여기도 제가 있네요. 안녕하십니까. 대구의 격투기협회에서 회원도장 대상으로 오는 친선 경기. 우수선수 발굴이 목적인데요. 가영 씨, 어릴 때부터 아빠를 따라다녔기에 이런 행사 준비가 제법 익숙하죠. 이미지 좋게 시합이 끝나고 나면 열심히 아빠를 위해, 협회를 위해 잠들도 돕고 있다. 얼마나 좋아, 어? 언젠가 가영 씨도 이런 행사의 중심에 설 날이 오겠죠. 어느덧 대회장 앞에 제법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미래의 격투기 꿈나무들. 승패에 상관없이 그저 운동이 마냥 좋았던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항상 웃으면서 이렇게 놀러오듯이 경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 생각하면 경기장에게 놀러가다 즐긴다는 느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유독 돋보이는 참가자. 이런 선수를 잘 길러내야죠. 귀엽죠. 조만한 친구들이 저렇게 운동하는 거 보면 귀엽죠. 이제 현준이가 링 위에 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영 씨와 훈련한 것들을 되새겨보는데요. 승리보다 완주가 목표입니다. 여덟, 아홉, 열. 다시 시작. 하나, 둘, 아홉, 열. 오케이.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알겠어. 긴장하지 마. 잘했어. 난 긴장하지 않아. 아니라고 말하지만 잔뜩 긴장했네요. 나는 저때 어떻게 했는지, 뭐 나는 뭐 잘 대처했는지 약간 이렇게도 생각해 보기도 하고, 뭐 같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코치랑 뭐 코치 세컨 뭐 선수 다 하면 그냥 서로 다 같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